제가 준비한 것이 네. 내가 과연 좋은 배우자일까? 좋은 배우자 진단법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항목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아시죠? 손가락 접기. 예, 해당 되시는 부분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손가락을 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배우자 진단법. 어? 첫 번째는 배우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하나, 둘, 셋. 안 들어주세요? 네, 네. 안 듣기도 합니다. 저는 듣다가 제가 필요하면 그냥 딴 거예요. 얘기만 해? 네, 그래서 저는 듣다가 좀 의외네요. 좋은 네. 배우자 진단법 두 번째. 네. 배우자와 싸워도 한 공간에서 잔다. 하나, 둘, 셋. 아니, 참, 난 접었는데 여기 안 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집에 안 살아? 내 옆에 있던 여자 누구야, 그러면? 자, 좋은 네? 배우자 진단법 세 번째. 배우자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즉시 현관으로 달려 맞이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가잖아. 정말 안 나오지. 좀 들어올 건데 나가. 자, 여기 다 접었어요. 이거 올 거잖아. 열고 들어. 너무 심하시네요. 난 두 개인데 하나네요. 자, 좋은 배우자 진단법 네 번째. 배우자가 아 입을 옷이 없네라고 하면 조만간 사러 갑시다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여기 다 접혔고요. 저는 세 개가 접혔고 두 개.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네. 배우자가 실수하면 나무라지 않고 위로를 먼저 한다. 하나, 둘, 셋. 셋. 난 나무라는 것 같아. 아, 여긴 나무라지 않고 여기 나무라시나 보네. 아~ 자, 그럼 이제 세보겠습니다. 윤승희 씨는 다섯 개 모두 해당되고 다 접으셨고 최정호 씨는 네 개. 저는 세 개. 세 개. 자, 그리고 안지현 씨는 두 개. 네. 우리 신동진 박사님도 네. 두 개. 다섯 개 모두가 해당하면 네. 진정한 소울메이트, 완벽한 소울메이트라는 조건에 해당되고요. 세 네.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되는 분은 공감을 잘하는 배우자. 아, 공감을. 공감을 잘하는 배우자.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네. 이런 분들은 좀 노력이 필요한 배우자. 아, 노력하셔야 된다.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뛰어나가? 네? 아니요. 아, 알겠어요. 네.